야, 민송이 뭐 했나요? 뒤에 아 보컬 2회7이네요. 네. 뭐 어떤 내용 나왔나요? 그녀 이번에는 희나 쉬가 아닌 다른 게좀 나왔더라고요. 뭐 어떤 게 나왔던 거요? 히즈가 나오고 헐 나오는데 히즈랑 호라의 뜻이 뭐던데요? 히즈는 그의 헐은 그녀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헷갈리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My, My his, is her. her. My is her.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쭉 배우겠습니다. My, his, her.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소개하네요. This is Polly. Pol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누구?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o are you? Who are you? 우리말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하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Who are you의 뜻은 뭐죠, 그러면? 너는 누구? 넌 누구야? 너 아니. 누구니? 그랬더니 This is Polly. 얘는 폴리야. 서로 잘 어울리는 질문과 답이죠? 예? 이게 잘 어울려? 너 누구야? 그랬더니 얘는 폴리야. 이게 잘 어울리는 대화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 얘는 폴리야. 이럽니까? 이게 어울리는 대화예요? 아, 잠만 했어. 아하, 씨, 진짜 헷갈렸네요, 진짜. 맨날 헷갈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폴리야.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폴리라고 대답해 줍니까? 아, 그러면 is this?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하겠죠. 너 누구니? Who are you? 난 민성이다. I'm 민성.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겠죠. 헤이. Who are you가 아니고 뭐예요? Who is this?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누가 This가. this가 다 Is Pol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말은 This is, this is. this is. 묻는 말은 Is this? 그래서 이 사람 누굽니까? Who is this? 이 사람은 폴리예요. This is Polly. This is Polly. 폴리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요즘 남자 이름 같던데. 남자 이름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여잔가? 오케이. 어쨌든 이 사람은 폴리다라는 표현은 뭐다? This is Poll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Polly. This is Polly. Who is this? This is Polly. This is Polly. 헤이. 여자였구나. 오케이. 그래서 That is her. Puppy. puppy 써볼까요? Puppy. 헤이. 이런 얘기죠. 네. 얘를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돼요. 그녀의 말고, 폴리의 강아지다.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her 대신에 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폴리 이래 돼 있어도 된다는 거. 폴리를 써도 된다고요? 어, 정말. 폴리즈. 예, 이런 거 초등학교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습니까? 오케이. 저것은 폴리의 강아지입니다. That is Polly's puppy. That is Polly's puppy. 근데 폴리는 여자니까 폴리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Her로 써도 됩니다. 그녀의를 써도 되니까 Polly's 대신에 뭐 써도 되는 거예요? Her로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말로 답해 주세요. 우리말로 답하라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Who is that? 아, 또 영어로 바로 대답하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영어를 상당히 잘 하시니까 바로 영어로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넣으면 그녀의가 될까요? 다 대답이. 누구가 후니까. 우리말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몇 번 얘기해 줘야 됩니까? 누구의. 자, 그래서 이제 누구의라는 거 선생님이 민성이가 모를 테니까 가르쳐 줍니다. 자, 저거 누구 강아지니? 소유가 궁금할 때 묻는 표현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누구의란 뜻의 영어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누구의는 이겁니다. Who's?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Whose puppy is that? Whose puppy is that? 그래서 whose의 뜻은 뭐다? 누구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강아지? Whose puppy? Whose puppy? 누구의 가방? Whose bag? Whose bag? 누구의 집? Whose house? 누구의 자동차? Whose car?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잠깐만. Whose is puppy? 잠깐만.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puppy is that? 저거 누구 강아지니?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Is that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영어로 말하라고요. Whose puppy is that? Whose puppy is that?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Whose dad is Whose dad is puppy? 아, 잠깐만. 아우씨. 다시 보시고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Whose puppy is th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puppy is that? 했더니 That is our puppy.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se puppy is that? 했더니 That is our puppy. 오케이. Whose puppy is that? That is her puppy. That is Polly's puppy. That is her puppy.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Scott. This is Scott. 오케이. 그래서 스캇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Okay. Who is this?는 무슨 뜻이길래? 너는 누구인? 너는 누구인지? 너 누구니? 그랬더니 This is puppy. This is Scott. 오케이, 너 누구야? 이 사람은 스쿼시야. 잘 어울리는 대화죠. 응. 너 누구야? 잠깐만. Who is this? 아! 어? Who is this가 넌 누구야? 이쪽은 스캇이야. 너 누구야? 어, 이 사람은 스캇이야. 잘 어울리는 대화죠. 그쵸? 말이 되는 대화죠. 그쵸? 누가 지나가면서 아니야. 이제 학기가 학년이 바뀌었어. 이제
그쵸? 중학교 올라갔어. 이제 같은 반인 사람이 너보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아 얘는 스카시야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죠? 어. 그쵸? 잘 어울리는 대화죠? 아니요. 네? 네? 잘 어울리는 대화죠? 어? 아... 아니...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Why?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누구니? 그럼 Who is this도 너는 누구니고 Who are you도 너는 누구니야? 응. Who are you? Hey. 이거 요거랑 요거랑 한번 읽어보세요. Who are you? I'm Min-sung. 어때? 이건 어울리는 대화야? Who are you? I'm Min-sung. 어울리는 대화야?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안 어울리죠? 그쵸? Who are you? I'm Min-sung. 어울리지 않죠? 응. Who are you의 뜻은? 너는 누구니? I'm Min-sung의 뜻은? 난 민성이다. 그쵸? 어울리지 않죠? 그쵸? 응. 이게 왜 안 어울려?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네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올라갔다니까. 어? 처음 보는 애가 같은 반인 것 같은데 너보고 Who are you? 그랬어. 너 누구야? 그랬어. 너 누구니? 그랬어. 그럼 나는 민성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전혀 안 어울리는 이상한 대화죠? 예? 네? 잠깐만. 이게 전혀 안 어울리는 이상한 대화죠. 야 너 누구니? 어 난 민성이야. 안 어울리죠? 그쵸? 너 누구야? 어? 난 민성이야.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후 이즈 디스가 무슨 뜻이냐고요 이 친구야. 방금 전에 내가 하고 다시 얘기하고 있다. 어? 후 이즈 디스가 무슨 뜻이냐고요. 너는 너가 영어로 뭔데? You. 어? 여기 도대체 어디에 you가 있는데? 어? 여기 도대체 어디에 you가 있길래 who is this의 뜻이 너는 누구니란 뜻이요? 무슨 재주로 얘가 이 뜻이 되냐? 어? This is Scott은 무슨 뜻이야? 이쪽은 스카시다. 여기에 this 있지. 응. 여기도 똑같은 this 있지. 응. 어, 그럼 who is this는 무슨 뜻일 것 같냐고요. 이게 도대체 너 무슨 재주로 너는 누구니가 되니? 너는 누구니는 who are you지 이 친구야. 아닙니까? 너가 영어로 you면 너는 누구니라는 표현에는 you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이쪽은 누구야? 어, 이쪽은 스카시야. Who is this가 무슨 재주로 너는 누구니라는 뜻이 됩니까? 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스카시다. 안 가르쳐줬어요? 아까 폴리 할 때? 어? 아까 폴리 할 때 안 가르쳐줬어요? 어? 계속해. 어? Who is this가 너는 네가 아까 전에 Who is this가 너는 누구냐 라고 그래갖고 아니라고 얘기해줬잖아요. 아까는 사실 이랬지. This is Polly라는 말에서 Poll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됐냐 그랬더니 네가 다짜고짜 Who are you라며. 어? 그래서 야 어떻게 Who are you라고 물었는데 This is Polly라는 대답이 튀어나오냐. Who are you는 너는 누구니? 지금 대화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아는 사람이 둘이 있고요. 어?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어? 너랑 나랑 아는데 여기에 웬 사람이 한 명 있어. 여자야. 나랑 이 사람 아는 사이고 너는 얘를 처음 봤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라고 묻는 거야.
Who is this? Who is this라고 했더니 내가 This is Polly 라고 너한테 소개시켜주는 상황이지. 네가 나한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냐? Who are you? 라고 묻는 거야? 내가 너한테 Who are you? 라고 묻는 상황이야?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상황이야? 우리 둘이 처음 만났으면 Who are you? I am 김민성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람은 스캇입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고? This is Scott. 스캇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 i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다? 이쪽은 누구시니? 이 사람 누구야? 이쪽은 누구니? 얜 누구니? 이 뜻이라고요. 넌 누구니가 아니고요. 응? 응. 자, 그 다음 스캇은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스캇은 전에 여자 나왔으니까 이번에 남자겠죠? 전에 여자 나왔으니까 이번 남자입니까? 스캇은 남자 이름이죠 그냥. This is Scott. 자, 순서대로 합니까? 자, 그래서 That is his That is his school. School 써볼까요? S-C-H-O-O-L. 오케이. 그래서 히스 지우고 뭐 써, 원래는 뭐 쓰는 거예요? 전에 스캇 났으니까 그냥 이것도 히스가 아닌 그냥 이름 넣어도 되니까 그냥 스캇 들어가도 되긴 돼. 스캇스가 들어가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스캇의 학교입니다. That is Scott's school. That is Scott's school.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스카츠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Who's 우리말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까? 여기에 우리말로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누구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왜냐고 묻는 말 우리 말로 뭐가 완성됩니까? 저쪽은 누구의 학교이니? 오케이. 저기 저거 누구 학교야? 저거 누구 학교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o's? Who's? Who's are? Who's are? 아까 전에 이것은 누구의 강아지입니까?라고 했는 거 했죠? 기억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긴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강아지니?는 뭐였어요? 저쪽은 누구의 이것은 누구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저거 누구 강아지야 를 영어로 하는 거 했었죠? Who's 저쪽이 대신 Who's 일단 강아지는 일단은 호스 퍼피라고 호스 퍼피 호스 퍼피 호스 퍼피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응. 오케이. 저것은 누구의 강아지니? 어, 저것은 그녀의 강아지야. 저거 누구의 강아지니? Who's puppy is that? 저거 누구 강아지니? Who's puppy is that? Who's puppy is that? 그랬더니 저것은 그녀의 강아지야.
That is her puppy. 이랬죠? 그쵸? 자, 그러면 저것은 누구야, 학교니? 후스 스쿨 Is that?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 a school is that? 했더니 That is a school 아니 아 왜 어를 왜 붙여? That is 아 잠만 왜 또 기계 안 나와 기가 나니 That is the school. Okay, 묻고 답하기. Whose school is that? 그리고 That is Scott school. Scott school. Scott school. Oh, shit. 묻고 답하기. Whose school is that? That is Scott school.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at is his school. Scott은 남자의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남자지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의 라는 뜻의 단어는 뭐예요? His. His죠. 자,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My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s this? Who is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이쪽은 누구시니? 그렇죠. 이분은 누구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어머니죠. This is my mom. Who is this? This is my mom. 오케이. 나의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겠죠. 오케이. 당연한 얘기죠. This is my mom. 오케이. That is her garden. Garden 한번 써볼까요? G-O-R-D-E-N. Golden 아니고요. Garden입니다. Garden. Garden. 열 번 쓰게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말에서 예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습니까? 요거는 그냥 맘 써도 된다고. 아, 아. 우리말을 잘 모르시나요? 야, 잠만. 저것은 누구의 정원이니?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얘기 안 했고요. 얘를 지우고 대신에 우리말로 뭘 쓰면 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저것은 엄마의 정원이다 라고 내 엄마라고 저것은 우리 엄마 정원이야. 그럼 영어에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That is my mom. Mom's 를 또 붙여야 되나 이거는 또? 저것은 우리 엄마 정원이야. That is my mom's garden. Mom's touch 몰라요? Mom's touch? 그 뭐 햄버거 반대 아니에요? 엄마의 손길. Mom's touch. Mom's touch. Mom's가 뭔 뜻이에요? 그러면 Mom's는? 엄마의겠지 뭐겠어요? 응? 맘스터치가 어머니의 손길이란 뜻이라고요. 엄마가 엄마의 손맛이란 말이에요. 엄마의. 의.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o is that? 우리 말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우리말로 who is that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모양이네. who is that 무슨 뜻이에요? 저쪽은 누구시니? 내가 분명히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저쪽은 저분은 누구셔? 그랬더니 아 저것은 나의 엄마의 정원이야. 잘 어울리는 대화죠? 아니요. 내가 우리말로 하라는 거 잘 모르겠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이거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하나하나 다 해줄게요. 뭐 지금 선생님이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누구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좀 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소개하니까 this is 누구누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좀 멀리 있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이다. 그 사람의 강아지고 그 사람의 학교고 그 사람의 정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묻고다 이분은 누구시니? 아 이분은 나의 엄마야. 그러면 뭐니? 물어봤더니 저것은 나의 엄마의 정원이야. 이거 계속 반복했잖아. 아 얘는 폴리야. 아 이 사람 누구야? 아 얘는 폴리야. 저거 누구 강아지야? 아 저거 폴리 강아지야. 이 사람 누구야? 아 이 사람 스카시야. 저거 누구 학교야? 아 저거 스카세 학교야. 스카시 다니 학교야. 반복하고 있잖아. 눈치 못 챘어요? 자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뭘 넣으면 됩니까? 누구를 넣으면 돼?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정원이니? 정원의 소유자가 궁금해서 묻는 말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다? Whose garden is tha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garden is that? 했더니 This is my mom's garden. 누군데 틀렸어요? 다시 묻고 답하기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mom's garden. That is my mom's garden. Okay,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Who garden is that? Okay, 한 군데 틀렸고요. 아, t 다시 하면은 Who garden is that? 한 군데 틀렸고요. 아 진짜 나 왜 이래?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mom's garden. 묻고 답하기 Whose garden is that? Whose garden is that? That is my mom's garden. 한 군데 틀렸고요. 다시 하면은 Whose garden is that? 한 군데 틀렸고요. 아 진짜 너 왜 이래? Whose garden is that? That is my mom's garden. 오케이 다시 묻고 답하기. Whose garden is that? That is my mom's garden. 오케이. That is her garden. 나의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겠죠. 그러니까 나의 엄마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그녀의를 써도 되겠죠. 그녀의가 영어로 뭐예요? 허리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아빠 소개하네요. This is my dad.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말로. 진짜 나 왜 이래. 뭐 이쪽은 왜? 누구시니? 오늘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this? 오케이 그러면 이분은 누구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아빠셔. This is my dad.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의 나의는 뭘로 해야 되는 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뭘 넣으면 나의라는 대답이 튀어나오나요? 마이, 아니 나의를 집어넣으면 되긴. 이렇게? 나의를 집어넣으면 나의라는 대답이 나옵니까? 어. 나의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묻는 말로 대신 써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요. 그 나의를 또 쓰면 어떡합니까? 나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쪽은 누구의 아빠입니까? 이쪽은 누구 아버지죠? 어, 이쪽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쪽은 누구의 아빠입니까? 'Whose father is that?' 잠만 맞나? 왜 that을 씁니까? 응? 왜 that을 씁니까?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시니? Who that is that? 이쪽은 누구의 아버지시니? Who's that is this? 네, 이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This is my da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father is this?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연습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dad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father. My dad.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묻고 답하기 다시 Whose dad is this? This is my dad. 오케이, 이제 섞어 살 겁니다.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This is my dad. 오케이,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시니? Whose dad is this? 이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This is my dad. 오케이,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시니? Whose dad is this? 이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This is my dad.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이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This is my dad. 오케이. 자, 나의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저건 그의 손목이 치계예요. Dad is his watch. Watch 한번 써볼까요? W-A-T-C-H. Okay. Hey. 자, 그래서 얘 지우고 대신에 이 자리에 뭐 써도 돼요? 아빠의 손목시계다. 아니, 아빠의 손목시계다. 오케이. Okay. 영어도 똑같이 고쳐주세요. Who's? 응? 네? 갑자기 후가 나온다고? 아니 who's? Who's my dad's this? My dad is. 어,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뭐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That is that is watch. That is my d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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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Dad's watch. Dad's watch.
잠깐만요. 뭐야?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W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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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영어로 합니까? 아, 네, 잠만. Who's my dad? Is that? 내가 분명히 이 대답을 듣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응. 네. 오케이, 여기에 해당된 영어가 이거죠. 그렇죠? 묻는 사람이 이 대답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네요.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으면 묻는 사람의 말 속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 이걸 대답으로 듣고 싶다고. 나의 아빠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근데 묻는 사람이 나의 아빠의 라는 말을 넣고 물어봐요? 이걸 넣고 물어볼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봅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긴데. 어? 우리말로 먼저 좀 생각해보세요. 어, 나의 아빠의 난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니? 저쪽은 어? 저건 누구의 성목시계이니? 이렇게 묻겠죠. 여기 나의 아빠의 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아니요. 저것은 누구의 손목시계입니까? 를 영어로 이제 만들어 보세요. Who's what is that?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 what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watch is this? 아이, 진짜 왜 자꾸 this라 그래? 틀렸고요. Whose watch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Whose 잠깐만. Whose watch is that? 했더니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저것은 무엇이니?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what is that? 오케이, 저거 뭐니? What is that? 저거 우리 아버지 손목시계야. That is watch. 저건 뭐냐? What is that? 저거 우리 아버지 손목시계.
That is my dad's watch. 저거 누구 손목시계니? What? 잠깐만, 누구의 손목시계니? 저거 누구 손목시계니? Whose watch is that? 했더니 우리 아버지 손목시계예요. That is my dad's watch.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자. 빠진 건 없죠? 네, 단어, 문장 빠진 거 없네요.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10번 써야 되는데 뭘 10번 써야 되죠? 이거... 그 뭐였더라... 걸든을 10번 써야 합니다. 오케이, 걸든 10번 쓰기 먼저 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